자신이 기부자인 척 연기해야 하는 두 명과 자신이 기부자인 걸 보여주어야 하는 진짜 기부자 한 명. 이들 중 진짜 기부자는 누구일까? 세 명의 출연자들의 인터뷰와 힌트들을 통해 진짜 숨은 열매를 찾아라. 시청자들이 직접 찾는 숨은 열매 찾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흑돼지 1500두 일괄 사육하고 있고요. 중1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는 아빠. 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고 나눔을 사랑하는 고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재교육하는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입니다. 제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드론 촬영을 너무 좋아해서 드론 관련된 일을 하다가 회사까지 차리게 된 CEO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 행복이 흘러가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잊어버려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려야 뭔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분은 저에게 좀 드론과도 같은 것 같아요. 2010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하고 빚이 좀 많을 때였는데 우리가 좀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좋은 일을 해보자 라는 대화가 있었고요. 한 16년도쯤에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정도의 빚이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부자 안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평소에도 그 사회적 환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촬영 때문에 우간다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환경이랑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부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면서 그렇게 아너 소사이어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치 있게 같이 살자라는 게 제 좌우명인데요. 그 좌우명을 갖기 전에 고등학교 때 가졌던 좌우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톨스토이의 말인데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가치 있게 같이 살자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 좌우명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담담하게, 흥미진진하게 입니다. 저는 드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좌우명 같은 게 넓게 보자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고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꼭 숨은 열매를 찾길 바랍니다.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하겠습니다. 사내 복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 복지를 선도하는 리더. 제 주변이 건강하면 결국 그 인간들이 그들의 주변에 다시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게 낫겠죠. 이게 뭔가 복지는 어쨌든 이거 직원들한테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직원들의 모임과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어쩜 더 소중하니까요. 직원들과의 모임 참석. 제 직원들이 소중하니까요? 직원들 모임은 그래도 종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을 가고 싶네요. 기부왕이라고 소문난 외부하겠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꿈이 약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인데 그런 게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부왕이라고 소문난 대표? 두 번째 것이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은데 돈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돈을 쫓는 거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부왕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기부자가 게임 참여 방법은 밑에 자세히 써놨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